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대학을 외국에 보내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망가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예. 이게 대학이란 것이 일종의 공공재지 않습니까? 선거란 것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면 되니까 대학이 망가지든 대학이 아우성을 치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관심 가지는 사람들만 좀 사람이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런 망가지든 선거가 망가지든 참정권이 여러분들 침해되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니나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나는 대학 교수 여러분 경험을 안 가졌기 때문에 대학과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대부분 자식들을 한국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대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비중 있는 칼럼이 다산 칼럼입니다. 다산 칼럼은 필진도 굉장히 이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이 이 기회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강대학교의 최인 교수님이 지금 한국 대학이 처한 문제점을 그대로 솔직하게 경제학자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입니다. 연구의 질은 물론이고 교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민국 대학에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유에서 창발이 생기고 창의가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것이 정의로움, 올바름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유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가장 지금 최고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부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대학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학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옥죄 가지고 일부 보조금을 갖고 등록금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째 사립대학 이 교육비가 2011년에 1230만이었는데 1인당 10년 뒤인 2021년도에 실질 가격 인플레를 고려한 수치로 보게 되면 1390만 원이 됐다. 10년간 5.6% 증가한 겁니다. 그 사이 실질 국내 총생산이 14.1% 증가한 겁니다. 대학은 전혀 뭐죠? 예,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이야기가 이런 경우에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은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학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등록금을 가격 통제를 통해 이름 관리하고 보조금 조금씩 주면서 뭡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다 통제해 가지고 어느 것 하나 교육부의 여러분들 허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도록 행할 수 없도록 하면은 그 산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대학을 산업으로 보거든요.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이 죽든 살든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자식들 외국에 내보낸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한번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의 식자층이나 이 기업인들이나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다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이 죽어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지만 나라가 참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그냥 반값 등록금이 한번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계속 여러분들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10년간 사립대학 1인당 실질 등록금은 25% 감소했고 2016년부터 운영비용이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교직은 충원이 안 되고 교수들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니까 교육의 질과 업적이 떨어지고 교직원 급여는 10년간 동결하니 사기는 자제된다. 사실 이런 반값 등록금 제도니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15년간 통제를 했으니까 교직원 봉급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말씀을 잘 하셨네요. 10년간 동결을 했네요. 그래서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원의 외국 학생을 불러다가 등록금을 보충을 하고 있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교의 조교수 초임이 미국 대학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예. 보시게 되면 등록금 인상은 맞고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에서 장학금 비중을 확 늘리니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적어진 것이 확실하다. 예. 표대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대학에 자유를 주고 맡겨야 됩니다. 대학에 자유를 주어서 스스로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게 된다면 미래는 나아질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완전히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산하의 하수인처럼 바뀐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많은 한국 부모가 미래를 위해 좋은 대학 교육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대학이 이런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미래를 망치는 법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악법이고 폐기돼야 마땅하다. 여기에 오늘 글을 쓰신 최인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대학인이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대학하고 그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우리가 한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대학 문제를 15년간 등록금을 통제하고 대학의 모든 자유권을 빼앗는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자유를 돌려주고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차네요. 오늘 여기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르면 약인데 좋은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저도 여러분들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좋은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최고가 뭔지를 좋은 제도가 뭔지 좋은 교육이 뭔지 좋은 학교가 뭔지 그걸 다 눈에 봤지 않습니까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젊은 날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 가격 통제 선을 넘는 정부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나 이거를 매일경제에서 실린 기사가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한다. 닉슨 행정부 때 있었던 조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격을 15년간 통제한다. 그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대학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주호 씨가 경제학 박사인데 본인도 입장이 있으니까 예. 정부에 또 등록금 자유화 같은 경우에 총대를 매기가 힘들겠죠. 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눈치 보고 왼쪽 눈치 보고 오른쪽 눈치 보고 위로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슬슬 가라앉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서서 민감한 일이라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있다가 어차피 일을 하나 안 하나 장관은 장관이니까 예. 6개월 하든 7개월 하든 장관 아이 먹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께서 뿌린 초중고등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문제지만 오늘은 대학 문제니까. 예.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예, 이미그레이션, 이민청을 뭐 대한민국 이렇게 아기를 안 나오니까 예, 24만 뭐 좀 이따가 24만까지 깨지겠죠. 이제 25만 내렸으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100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예, 나라가 재탄생하지 않은 한, 그러나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출산은 뭐 100조 200조 쏟아붓더라도 그냥 뭐 언 땅에 여러분들 뭐죠 오줌 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